지난달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지난 3일 글로벌 순위 7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주인공인데요.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이 드라마는 소년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년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년법의 처벌 기준은 바로 나이인데요.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인데요. 그래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반면 2018년에 법무부에서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0년에 교육부에서도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구체적인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 면책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단일화를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소년법상 소년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처벌 강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효성은 어떨까요? 부경대학교 법학과 소년법 전공의 김혁 교수님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혁 교수님은 UN 아동 권리 협약을 제시하며 후보들의 공약이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항은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입니다. 보호처분 등 기존 체제를 두고 만 12세 이상을 교도소로 보내는 게 교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의 소년법 소년 기준을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직선거법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면서 균형을 위해 제시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취업이 늦어지면서 사회적인 성숙도는 예전보다 뒤처져 여전히 우려된다고 하지만 촉법 소년 연령 하향보다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소년법 공약, 3분 반점에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분 반점 배달 완료,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